국내 증시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며 위기감이 고조되자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 등 시장 안정조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증안펀드 재가동 등 변동성 완화 조치 실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증안펀드는 급락장에서 증시 안정화를 위해 조성되는 공공기금으로 앞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 원 넘게 조성했지만 증시가 반등세로 전환되면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증안펀드 재가동과 관련해 증권 유관기관 등 출자기관과 이미 실무협의에 착수한 상황입니다.